2020년 4월 날이 좋은 어느 날 특별한 사연이 있는 소비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매직을 위해 SK매직이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이고 4살 아이 엄마 신아름입니다. 둘이 살다가 아이가 한 명 늘었는데 어리다 보니까 남편이랑 아이랑 국 따로 반찬 따로 만들다 보니까 설거지 거리는 3, 4배로 늘어나더라고요. 설거지 할 때 아이가 세제를 먹으면 안 되니까 잔여 세제가 남을까봐 되게 많이 헹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되게 지쳐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슬픈 게 있었어요. 아이가 종이인형으로 가족 역할 놀이를 하는데 엄마를 항상 싱크대 앞에 세워놓더라고요. 아, 뭐예요? 설거지.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엄마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식기세척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별명이 하나 있어요. 식세기 이모라고 많이 부르면서 이모님이 대신 식세기로 설거지 해주신다고 저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신아름님의 주방 해결을 위해 SK매직 트리플 케어 세척기와 주방정리 컨설턴트가 함께 방문했습니다. 먼저 주방에 불필요한 물품들 정리와 사용 빈도별로 수납하는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UV 청정 케어로 살균 보관이 가능한 트리플 케어가 있으면 필요가 없어질 기존 건조대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주방정리의 하이라이트 트리플 케어 식기 세척기를 설치했습니다. 디자인상을 수상한 트리플 케어 식기세척기 준채로 주방이 확 바뀌었습니다. 얘 기능이 그릇을 그대로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메인 그릇 자리가 굉장히 부족했는데 그 싱크대 선반 하나를 더 얻은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어서 이쪽에 항상 식기 건조대를 놓으시고 쌓아놔야 되는 그 형태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빼고 완전히 빈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변신을 했습니다. 바뀐 공간을 공개하면 어떤 반응일까요? 결혼 5년 만에 퍽 바뀐 주방을 확인하는 사연 신청자 신아름 씨. 저희 집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되게 지저분하게 있던 건조대가 없어지니까 확 달라 보여요. 이제는 조리를 싱크대 위에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동안에 왜 도마 어디다 놓으시고 하셨어요? 여기다 걸치고 하셨죠. 수저통만 없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위에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젖병 쓰고 애기가 크면은 빨대포까지 넣을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둘째 계획이 있는데 커다란 젖병 살균기가 필요 없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공간도 넓고. 그래서 이제 손에 물 묻힐 일도 없겠구나. 이제 물 나와요. 투명하게 안에가 보이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해지고요. 그리고 반사되는 거울 느낌이 나서 집도 넓어 보이고 거울 효과가 나서 제 얼굴도 한 번 더 보고 좋은 것 같아요. 식기세척기 하면은 물도 많이 쓰고 전기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전기세, 소독세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 SK매직 이벤트가 단순 제품 증정인 줄 알았는데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설치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 컨설팅 정리까지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진짜 감사하고 매직인 것 같아요. SK매직 사랑해요. 여러분의 생활에 매직을 위해 SK매직이 찾아갑니다.